한순간에 심쿵한 썰 풀어보자. 나 고딩 체육 시간에 아파서 스탠드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공이 날아옴. 근데 반에서 조용하던 애가 일어나더니 공 탁 막아줌. 그러고 괜찮아? 물어보는데 처음으로 걔가 남자로 보였음. 헐, 개 설렌다. 대박. 도서관, 창가, 햇살, 깨끗한 셔츠, 아는 선배. 끝났지 뭐. 지금 남친임. 더 주세요. 불변의 클래식 후진 딱. 바꿔 주차권. 이 주차권. 애들이 참 쉽네. 쉬워. 꿈에 나오면 게임 끝이랬거든. 나 아는 언니가. 확실히 꿈이네. 여기 되게 좋아하나 보네. 네가 데려온 거잖아. 네 무의식이 고른 건데. 그래? 나 되게 힘든가 보네. 자, 2차 가자. 2차? 응. 어디로? 일단 학교. 난 그 뭐야, 학교 다닐 때 되게 막 신비롭고 몸 약하고 그런 애들 있지. 얼굴 하얘가지고. 난 그런 역할이야. 괜찮아? 야, 다음. 이번엔 뭔데? 세계관 연결. 그 고등학생 여자애가 어느새 커서 좋아하는 선배를 따라 같은 대학에 들어온 거지. 참고로 교회에서 만났어. 선배는 성가대 반주자 출신. 아, 교회 오빠 느낌? 선배, 이거 드시고 하세요. 고마워. 다음. 이거는 뭐? 후진. 오케이. 이게 빠졌어. 아, 못해 먹겠네 진짜. 아, 나도 안 되겠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 네 얘기를 좀 해봐.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고로 그 사람의 세계를 알아야지. 보여줘, 네 세상을. 내 세상? 내 무의식의 세상이 여기인 것처럼 네 무의식의 세상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말이 되겠지만 난 사람이 아니야. 내 세상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거고. 아, 근데 뭐 원하시는 대로. 이게 내 세상이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신. 닿으면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쓸쓸하겠지. 절대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을 만큼.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네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제매를 못 산다. 아니, 무슨 일 벌려놓고 튀면 다야? 아니, 근데 이놈의 녀석은 어디 간 거야? 도어락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아, 너 때문에 오늘도 야근했잖아. 뭘 봐? 자꾸? 나 기억한다고 했지? 어? 어. 나도 기억해, 너. 다들 우는데 웃고 있었어, 어린애가. 그래서 기억나, 슬퍼서. 슬펐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된 건지 모르겠어. 야, 갑자기 그게 무슨... 근데 다 상관없어. 난 널 웃게 만들 생각 없으니까. 야, 왜 그래? 너 내가 너 울었다고 놀려서 그래? 야, 기분 나빴으면 미안. 곧 12시가 돼. 그래도 난 네 손을 잡지 않아. 그게 무슨... 내가 쓸데없이 너무 친절했지. 소원이야? 선조! 소원이냐고 묻잖아. 소원. 너무 경계심 없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 그 팔찌가 네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난 인간이 아니야. 먹지도 자지도 울지도 않아. 연민도 사랑도 없어. 그런 마음 따윈 나한테 없어. 내가 그렇게 정했어, 아주 예전에.
불쌍하다, 너. 불쌍한 건 너지. 넌 나 때문에 울게 될 거야.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질 거야. 그래야만 날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게 겨우 네 계획이야? 그럼 내 계획은 이거야. 미쳤어?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잡아줄 줄 알았다고. 넌 나한테 다 들켰어. 먹지도 자지도 울지도 연민도 사랑도 마음도 없어? 인간이 아니라서. 난 있어. 난 인간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널 사랑해볼까 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제대로 하자. 날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질 만큼.